오늘의 요리, 들깨 우엉볶음과 오징어 두반장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들깨 우엉볶음은 먼저 껍질 벗긴 우엉은 필러로 얇게 깎아 식초물에 담가주세요. 간장, 물엿, 맛술,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물기를 뺀 우엉을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념장을 넣고 졸여준 뒤 들깨를 넣고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깨를 뿌려주면 들깨 우엉볶음 완성! 오징어 두반장 볶음은 우선 오징어는 몸통에 칼집을 내 먹기 좋게 자르고 다리도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대파는 큼직하게 썰고 샐러리는 송송 썰어줍니다. 물, 조청, 두반장, 고춧가루, 간장, 참기름, 맛술, 소금,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먹기 좋게 썬 대파, 샐러리를 넣고 기름을 둘러 볶아줍니다. 여기에 편 썬 마늘을 넣어 구워주세요. 다진 생강, 오징어를 넣고 빠르게 볶다가 양념장을 넣고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한 뒤 통깨를 뿌려주면 오징어 두반장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들깨 우엉 볶음과 오징어 두반장 볶음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잠시 후 찬바람에 꽁꽁한 몸을 따뜻하게 녹여준 영양 가득 고품격 레시피가 신이 내린 밥상에서 방송됩니다. 지금 아주 그냥 들깨향, 네. 뭐 우엉향, 오징어향, 샐러리향 난리예요 지금. 난리죠 지금. 예.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들깨 우엉볶음부터 먹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먹어볼까요? 정말 뚝딱 만든 요리예요 정말. 요 부분으로 드시면 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그래서 잡아서. 우엉향 너무 좋네요. 먹어볼게요. 그래 이 맛이야. 야. 네. 예. 우엉의 씹는 식감이 이렇게 좋아요? 장난 아니죠. 야. 맨날 먹었던 김밥에 들어가는 예. 그 우엉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 뭉글뭉글하게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건 오독오독 씹히면서 질기지 네. 않고 정말. 그죠. 어머. 그리고 예. 정말 고소하고 쫄깃하면서 네. 굉장히 맛있네요, 선생님. 네, 보들보들하죠. 아, 정말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 여러분도 네, 네, 네. 만들어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그러면 오징어 볶음. 야. 이렇게 해서. 자, 볼게요. 이거 맛있지? 그죠? 야. 맛있죠? 네. 대파 대박이네요, 선생님. 대박이죠? 야. 네. 오징어는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정말. 네네네. 아, 이거 소스 정말! 소스 대박이야. 어, 정말! 왜 오징어 네. 볶음 아니면 그냥 맵게 해가지고 그냥 매운맛을 먹잖아요. 네. 요거 그냥 고소하게 매콤한 맛도 나고, 간장의 맛도 나고 맞아요. 두루두루 예. 재료의 맛 살려주네요 두반장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된장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향이 굉장히 오묘하고 독특해요. 그런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리에 볶음 요리 하실 때 네. 두반장 조금 넣고 요리를 하시면 더욱더 맛있게 요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채소 본연의 맛을 느끼고 있지 하니까 네. 이 두반장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중요한 거 볶음 요리라고 해서 절대 양념을 강하게 하지 마세요. 야. 강하게 하면 전 재료의 맛을 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양념은 약하고 연하게. 오늘의 팁이네요. 네. 자, 샐러리 맛도 굉장히 좋고 아삭거리시고 굉장히 네네. 맛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자 네. 토니오 셰프님 네. 나오자마자 뚝딱 이렇게 쉽게 밥반찬을 네.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월요일인데요. 네. 참 여러분들도 이 맛있는 요리 오늘 저녁에 해 드시고 월요일부터 네.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할게요. 아, 당연하죠. 예.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포근하게 익은 마늘과 부드러운 두부의 조화. 여기에 은은한 부추향이 입안 가득 퍼져 자꾸만 먹고 싶은 마늘 두부조림과 탱탱한 새우살과 아삭한 숙주의 만남. 톡 쏘는 겨자 소스가 코끝까지 찡하게 만드는 숙주 새우 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